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메트로 익스프레스 모델입니다. 메트로 익스프레스는 2018 남쇼에 출시가 되었고, 원래대로라면 2018 7월에서부터 전 세계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, 그게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. 네, 덕베이스에서 특별히 입고를 했고, 메트로 라인과 메트로 익스프레스의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, 제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메트로 라인은 컬러를 20가지 정도 선택할 수가 있고, 익스프레스 모델은 제한적으로 이제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또 모델도 단 하나밖에 안 됩니다. RV 모델, 그러니까 빈티지 모델로 제한을 하고, 컬러는 다섯 가지. 선버스트, 블랙, 그다음 사과 그린, 아이스 블루, 그다음에 화이트. 예, 요 정도 맞나요? 화이트, 블랙, 선버스트, 아이스 블루, 사과 그린. 예, 사과 그린은 그 녹색 사과 그런 색깔인데, 덕베이스에서도 한네 대를 주문했는데 아직 입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건 지금 제작 중에 있고, 익스프레스 모델이랑 메트로 라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, 일단 사운드적으로 익스프레스 모델이 조금 더 팬더에 가깝습니다. 또 무게도 메트로 라인보다 좀더 가벼워요.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델이 가성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고, 모든 베이시스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, 가격 대비 정말 성능이 좋은 최고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찬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. 덕베이스에서 지금 이 베이스까지 4대의 베이스를 입고 했는데, 모두 다 일주일 안에 다 판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, 또, 다시 중고로 이제 나오지도 않고,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제가 유일하고요. 덕베이스가 유일하고, 뭐 뮬에 가끔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, 이제 그것들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싸지만 정품으로서 이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AS나 뭐 사후 관리했을 때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격만 생각하면 M 장터죠. 예, M 장터가 제일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베이스는 무게가 3.8kg, 그리고 수완포 애쉬 바디를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핏가드는 민트. 메트로 익스프레스 베이스를 원하신다면 덕베이스에 상담해 주시고, 또 정품으로서 이제 모든 AS와 사후 관리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사운드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